아이, 그냥 물어보지 마라, 이제 여기 있으면. 어머니 뭐라 그러셨어요? 제가 대답이 한 반 템포 느리거든요. 어머니 뭐 물어보시면 바로 어머니는 예, 네? 이래야 되는데 저 예, 그러면 전 에? 이러거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사이에 벌써 아이 제가 못 들었나 보다 그러고 딴 데 보고 계시고 좀 그래요. 뭘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그냥 거기 집중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어머니 다 들어요. 내가 안 듣는 게 아니야. 다 듣고 있는 거. 한 네, 맞아요. 한 10초? 네. 10초 조금만 더 걸릴 거야. 네. 네, 한 10초 정도. 그때 가서 네? 뭘 하셨어요? 어머니는 뭐든지 좀 빠릿빠릿하시고 저는 좀 천천히 하는 편이고 좀 느긋하게 그래 가자. 네, 빨리 가야지 이제. 가서 예. 네. 가면서 또 점 뭐 장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맞아. 네. 그래 가자. 네, 다, 어머니 먼저 나가세요. 네. 네. 제가 불 끄고 나갈게요. 그래. 아주 끄고 나와. 네. 이제 드디어 출발. 하는가 싶었는데 뭔가 또 빠뜨리니 쉬운. 아유, 오늘 안에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나가셨죠. 어머니 나가셔요. 가서 드디어 집을 나서는 며느리 이슛.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 살이를 한다는 최정원 고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신혼 초부터 일하는 며느리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되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늘 잘하려고 되게 힘들지만 노력을 많이 했고 항상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큰 며느리에 대한 기대치도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어머니도 이제 얼굴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큰 며느리랑 작은 며느리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그게 너무 어깨가. 저는 오빠랑 남동생 장가가면 끝이에요. 친정에도 해야 되고 시댁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중압감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기본을 지키자 하려고는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제가 힘들었던 거죠. 해드려도 욕먹는 스타일. 아버님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바꿔드려도 뭘 또 해달라고 그러시고. 어머니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아버님이 저한테 땅 사달라고 그랬을 때 그리고 도련님 장가갈 때 네가 아파트라도 해주라고 그럴 때 저는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정말. 소리를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이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지. 자기가 다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그러다 그게 다 안 되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포기를 하고 좀 자기가 편안한 선에서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달라졌어요. 뭐. 저도 편하고 그런 게 나도 편하고 보시게 스스로한테 약간 좀 너그러워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스스로한테 네. 어머니는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우울증이 조금 네, 있으세요. 의욕은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거가 우울증인가 아니면 나이 때문에 그런 건가. 지금 어머님 세대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낀 세대. 억울한 네. 세대. 억울하죠. 우리 세대. 나는 할 거 다 하는데 대접 못 받고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며느리가 완벽하게 다 모든 걸 자기가 해야 하는 줄 알고 잘하니까는 그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어머니 어깨 무거워요. 안 무거워도 돼. 바라지 않아. 그냥 각자 서로 말씀 못 하시고 사실은 이제 어떤 대화의 물꼬가 딱 터지면 또 줄줄줄 얘기가 의외로 쉽게 잘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좋은 방식으로 서로 좀 상처 주지 않은 방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하시는 거가 단순하지만 그게 제일 쉬운 해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두 분 다 건강하세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